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용쌤, 이성쌤, 은진쌤, 채연쌤입니다. 우와!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윤상쌤, 우리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모였죠? 다 같이? 아, 7월 2일 화요일에 건대 실기대회 전시회가 있어서 저희 다 같이 갔었는데요. 그 교수님들 인터뷰 실기대회 썰이죠. 그것도 들어보면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출제 의도, 조건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도 저희가 간단히 했었고, 저희들의 의견들,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의견들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모아봤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금은동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금상이 확실하게 은상봉상이랑 다른 점은, 은상봉상은 자성의 힘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고 하면은, 금상은 자성이 서로 이제 밀어내는 그런 힘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학생들이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패턴식의 구성이었다고 하면은, 이 금상작은 패턴식 구성이라기보다는 정말 소재에 그런 소재 연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봤을 때 뭐 저 금상 은상은 평소에 그 자석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을, 자기만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금상은 또 자기장 모습이거나, 은상은 정말 클립들이 그냥 펼쳐져 있을 때 자석에 달라붙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자연스러운 걸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금상이나 은상 같은 그림들 보면은 그렇게 일단 자석을 많이 넣어서 화면의 그런 힘이나 균형부터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자석과 클립 사이에 그런 자석으로 인한 기능적 연관성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화면 중심부 쪽에 좀 여백을 많이 남겨놨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지금 이 주제에서는 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이제 시점이나 그런 공간에 있어서도 좀 다이나믹하고 깊이감 있는 공간보다는 오히려 좀 평면적이고 단면적인 그런 공간을 설정하는 게 자석과 그런 클립 간의 그런 기능적 연관성을 담백하게 보여주기에는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수상적도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은상이나 동상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포인트라고 하죠, 구성에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됐던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됐었는데, 금상작은 포인트라고 할 게 없어요. 아까 용쌤이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가운데다가 여백을 두고서 하는 구성이어서. 근데 이 학생은 컬러에서 포인트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노랑, 빨강 컬러를 가져가면서 포인트를 줬는데, 약간 표현의 마감에서 완벽하게 이제 마감이 된 느낌은 아니어서, 이 학생이 의도한 그 포인트 느낌은 좀 안 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은동 전부 다 정모령구도 바닥에 다 놓여진 그런 구도로 돼 있는데, 사실 실제로 특선작들을 보게 되면 무중력 상태의 그림도 많을 텐데 왜 정모령일까 고민을 해보면, 그 상황에 맞게끔 관찰을 잘 했다고도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더 자연스럽고 관찰을 잘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교수님들이 정모령 구도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세미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좀 관찰을 잘했다 이런 정도면 정모령 구도도 이제 좀 도전을 잘 해보고 그런 연습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그 금상 그림 보면서 되게 쉽게 한 것 같아요. 풍선을 꼭 이렇게 공기 주입하라고 했고, 주입이 안 됐을 때는 선제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되게 쉽게 하고 티라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정말 쉽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점성면의 요소를 잘 활용했다, 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텐션, 그런 긴장감의 요소를 이렇게 당김으로써 선제 느낌으로 표현해 주고,
이제 그 사이에 뭐 트라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이에 끼던가 아니면 축 처진 풍선을 이렇게 걸던가 저런 것도 이제 대비 요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것 같기는 해요. 이 문제에서 조형적 특성을 좀 활용해서 그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평가 요소에서도 첫 번째로 딱 써있던 게 그런 조형적 특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이런 게 써있었는데 그 다른 은상이나 동상에 비해서 금상 그림이 확실히 그런 풍선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그런 다양성이죠. 그리고 바람이 들어갔을 때 모습이라든가 빠졌을 때 모습 그리고 또 빠진 상태에서 늘어났을 때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이 주제에서 한눈에 딱 잘 보이게 담겨져 있고 티라이트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그런 저걸 분해도 가능하다는 걸 굳이 이제 조건에다가 달아놨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모습 아예 안 빠진 모습 나의 뭐 빠지려는 모습 나의 또 완전히 빠진 모습 이런 것도 한 번에 한눈에 딱 잘 드러날 수 있게 담아내서 딱 아 이 티라이트가 가진 조형적 특성이나 풍선이 가진 조형적 특성이 딱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가 한 번에 딱 잘 보이게 담긴 점이 은상 동상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는 건 은상이 제일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상에서 좀 은상 동상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금상이 확실히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풍선이랑 양초의 그런 형태적인 특성이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뭔가 원적인 친구들을 써서 이질감이 없어 보이게 한다거나. 근데 은상 동상에서는 좀 그런 게 구분되어 있죠. 그게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조화를 이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상에서는 뭔가 되게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드로잉에서 학생다운 그런 창의력 같은 부분들 조형발상이라고 하는 평면적으로 고의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센스들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 그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로잉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은 동상 그림. 저 학생은 정말 그 사물을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티라이트 겉에 그 껍질이라고 하죠, 포장? 그게 되게 은근히 잘 구겨지거든요, 살짝만 힘을 줘도. 근데 그런 느낌들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채색에서도 그렇고 스케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티라이트 양초를 뺐을 때 나오는 것처럼 뒷부분도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풍선들도 되게 잘 드로잉을 해서 드로잉이 제일 좋은 학생 그리고 관찰력이 제일 좋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가변적인 소재랑 고정형의 소재가 만났을 때 나오는 그런 풍선의 다양한 표정들의 변화가 좀 없는 것들은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상 그림 되게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은상 그림은 약간 엉덩이 같은 느낌이에요. 억지스러워. 저게 포인트예요. 아, 저게 포인트예요. 의도했을 수도 있죠. 아, 저걸. 그런 것들이 좀. 저게 없으면 은상이 아니었어요. 아, 저런 과감한 거. 데뷔 요소. 약간 촛불을 켜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은상 같은 경우는 그걸 반대로 꺼졌을 때 그 연기, 그 표현해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켜봤나, 거기서?